사실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이 미국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과 가격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서 10kg당 9만 원대라는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사과 값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사과 10kg당 도매 가격은 91,700원입니다. 1년 전 4만 원대와 비교하면 123.3% 오른 겁니다. 도매 가격은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뜻하는데요.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무려 71% 오른 것으로 집계돼 과일값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요. 배 도매 가격은 어제 기준 15kg당 103,600원을 기록하면서 1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배 물가 상승률은 61%로 2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독 특정 과일들의 값이 치솟는 배경이 뭡니까? 네, 지난해 공급량이 급감한 데 따른 건데요. 기상재해 여파로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26.8% 각각 감소했습니다. 사과 가격이 계속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일각에선 수입을 통해 공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피해 대비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역 절차가 까다롭고 농민 반발 등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수입은 어려운 만큼 과일값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